아, 이걸 과연 궁금해 하실까? 이게 너무 우리가 전을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계속 들었지만 알아요.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 팀에 있는 이프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에서 일한 지 8년 차가 된 엔티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친해지고자 저희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퇴근 후까지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고 또 댓글이 한 100여 개가 넘게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Q&A로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BTI에서부터 시작한 그때까지 월드비전 직장인 두 분 이야기를 벌써 시청하는데요. 소소한 일상이지만 브이로그가 재미있었어요. 브이로그 중에 산책하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는데 두 분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규칙적인 루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규칙적으로는 하고 있는 운동이 없고요. 밤 산책을 비 맞으면서 하셨었잖아요, 브이로그에서. 맞아요. 요즘 하고 있는 루틴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은 웨이트 운동을 하고 끝나면 이제 한 3, 40분 정도 유산소 하고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는 거? 요렇게가 제 고정적인 루틴인 거. 역시 제이이시네요. 저희가 이 성향이 다른 위에 있어요. 저는 ENTJ이고 여기는 ISFP여가지고 아, 대박 좋은 영상이네요. 유쾌해요. 흐흐흐흐.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 많이 배웠어요. 저도 저런 마인드를 가져야겠어요. 요즘 혹시 직원분들 꽂힌 취미가 있을까요? 칼퇴 자주 하시나요? 퇴근 후 뭐 하세요? 라는 댓글을 적어주셨네요. 요즘 새로 이제 하게 된 취미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볼링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네.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동호회는? 저 그 의욕이 많이 상실됐어요. 운동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다들 잘 치시고 너무 고수여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안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이게 도망가는 게. 그래서 못하지만 지금 못하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겨내야지 이제 계속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재밌고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팀복을 맞췄고 저도 옷을 입고 우리 팀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한번 이런 거 밴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도 사고 아대도 사고 경기도 나가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파워 NTJ 마인드. 네. 어려움은 이겨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난은 이겨내기 위해서 있다. 나는 뚫고 나간다. 다른 직장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딱 입사하자마자 느낀 게 사람이었어요. 진짜 가치와 관계를 엄청 중요시하는구나. 그런 게 압도됐다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일이었는데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와 가치 이런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월드비전 직원들이 그 심성 자체가 굉장히 좀 여리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좀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월드비전의 조금 특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 월드비전 근무한다면 그래도 다른 직장인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후원도 하고 계시나요? 다른 직원분들은 어떤가요? 대리님은 되게 아동 후원 오래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의 이제 그 아동 후원 스토리북인데요. 제가 후원하는 아동들이랑 주고받았던 편지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네, 저도 월드비전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로 이제 월드비전에서 연락을 주잖아요.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문화는 어떤지 조금 아동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앞으로도 함께 이제 만들어갈 추억이 기대됩니다. 저는 특별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월드비전에 입사하기 전부터 월드비전 후원자였어요. 그 입사하고 나서 마케팅 회의가 한번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를 참석하고 나서 제가 월드비전 후원자인 게 너무 다행이다. 이 곳이라면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 나갔던 홍보 영상이 이제 잘가요 월드비전 그 영상이 이제 그 베트남 아이들이 막 자전거 타고 가면서 월드비전한테 이제 인사라는 거예요. 월드비전 잘 가요. 뭐 잘 가요 월드비전 하면서 이제 월드비전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영상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잘 가요 월드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마을에 가가지고 월드비전이 10년에서 이제 20년 사이 정도를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 있을 때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도움은 계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월드비전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월드비전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월드비전이 문 닫게 되는 게 우리의 꿈이구나. 그런 백수가 되는 게 진짜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백수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보람찬 실직자의 모습일까. 보람찬 실직자. 그래서 약간 저의 꿈도 그거예요. 나는 백수가 되고 싶다. 나는 백수가 되고 싶다. 이분은 밸런스 게임을 또 올려주셨어요. 탕수육, 부먹, vs 찍먹. 월요일 새벽 4시에 출근 vs 금요일 자정까지 야근. 이게 약간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이걸 과연 궁금해 하실까? 이게 너무 우리가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일단 혹시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먹. 저희가 이 성향이 다른 그게 있어요. 아니 먹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 하나, 둘, 셋. 금요일. 저는 이제 금요일은 사실은 늦은 시간까지 뭘 해도 부담이 없잖아요. 토요일이 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은 오히려 뭐 4시까지 야근도 할 수 있다. 새벽 날 쉬니까. 네, 얼마든지. 근데 월요일은 제가 예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6시에 출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깜깜하거든요. 출근인지 퇴근인지도 감이 안 오니까 이 생체의 리듬이 깨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고 한 주가 힘들어요. 이번은 한 주가 참 고단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금요일은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 주 영상 만들고 이러면 알아요. 우와, 브이로그라니 너무 좋아요. 저도 EFP인데 같은 MBTI와 정반대 MBTI여서 더 흥미로웠어요. 출퇴근 브이로그를 보았으니 주말 브이로그도 궁금합니다. 월드비전 파이팅!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궁금하실까? 저희 주말 궁금하실까? 주말 궁금하실까 싶은데 주말에는 알람을 맞춰놓지 않고 낮잠을 잡니다. 그게 진짜 소확행이죠. 그게 소소하지만 정말 확실한 행복이에요. 진짜 이 내가 원하는 만큼 푹 자고 일어나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낮잠을 좀 자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럼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조금 먹고 오징어 먹고 그래서 저녁 되면 이제 책 한 권 들고 좋아하는 카페 가가지고 책 읽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동네 또 한 시간 돌고 들어오고 이러면은 풀 충전되는. 궁금하신가요? 궁금한다면 이 주말 궁금하신가요? 월드비전 유튜브 광고에서 종종 봤었는데 이렇게 직원분을 뵙게 될 줄 몰랐는데 브이로그 정말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인간적이시고 그래서 보는 내내 재무수 같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브이로그 찍는다고 선배님이 수고하셨습니다. MBTI 유형 이야기해 주셔서 더 집중해서 봤답니다. 이 다음 영상 보고 넘어왔는데 월드비전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만 있나요? 궁금해요. 어떤 직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어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영어의 기본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글로벌 NGO다 보니까 영어는 잘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면접 봤을 때도 영어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OP 자료들을 막 보면서 약간 예상하면서 혼자 질문하고 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월드비전에는 사실 진짜 많은 부서가 있어요. IT팀도 있고 재무팀도 있고 디지털 UX팀도 있고 미디어 콘텐츠팀도 있고 셀럽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팀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한 마을 그리고 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다 함께 모여서 노력을 해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월드비전에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이 지구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여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월드비전의 다양한 정책 또는 캠페인들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월드비전의 캠페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6K.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6km를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 6km를 걷거나 뛰고 산을 오르고 그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해주는 캠페인이에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제리캔 챌린지랑 이제 러닝이 시작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투즌 있습니다. 투즌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후원자님께서 내가 아이를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동이랑 후원자님이 매칭이 됐었는데 이 초즈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아동이 후원자님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나의 후원자님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회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들이 후원자님들의 사진을 보고 이 후원자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제 매칭이 되는데 초즈으로 후원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아동이 혹시 선정한 이유? 뭐가 있었나요? 아!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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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o pretty.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후원자님들도 와, 내가 선택받았다. 우리 아동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 색다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초즌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고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이게 브이로그 형태랑은 또 다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최대한 일단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로 궁금증이 조금 더 해소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궁금한 점을 달아주시면 언제든 컨텐츠를 통해서 해소를 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난 소감이나 의견이나 반응을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또 재밌는 댓글을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저희도 같이 이렇게 녹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또 월드비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정도면 거의 구독자 애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때요? 2만 명 딱 구독자 됐을 때 그러면은 만들기? 그때는 구독자분들 애칭을 정하고 저희가 또 2만 기념 이벤트 또 크게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한번 좋아요. 그럼 빨리 얼마 안 남았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